하면서도 좀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리더인 나영 씨가 마지막으로 멤버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 어머 울지도 했어. 아, 우리 나영이가 고생이 많지. 네. 아니야. 미안해. 일단은 와라맨 활동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. 아 이런 거 안 돼. 안돼. 울지. 나 진짜 울 줄 몰라. 안돼. 아니야 울 수도 있어 진짜. 감수성. 임 리디어. 아 BGM 안 들어야겠다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 울어? 울지 마. 아니야 안 울어. 아야. 어떻게? 언니 무서운이야 이거. 원래 이런 언니 아니에요. 아니 언니 처음에 왜 울어요? 언니들이 문제야. 어머, 언니 감동적인 말 한마디 해주세요. 그래, 언니 한마디. 그렇게 말하면 아, 일단 남은 활동 너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유정이가 항상 끝나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 끝나도 연락하고 진짜 좋은 동료 동생 언니로 지낼 거니까 넌 걱정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네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축복인 것 같아. 네. 사랑해. 아 박수 받고. 아이 것도 눈물 한번 흘려줬네. 그러니까 아이유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의 팬으로서 이렇게 1위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더 헤어지기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유정 씨는 그 누구를 멤버들이 다 멤버들 벌써 대선 통과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정 씨가 다른 멤버들한테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네. 이런 건 처음이다. 너가 우리한테 하는 네. 진짜. 맞아. 해봐. 오늘의 주제.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. 이제 없을 거라는 게 너무 아니 있어 있어 왜 없어 아직은 아직 있어 그치만 그래도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그 시간대까지만이라도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진짜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. 아, 박수 한번 좀 쳐드리죠. 아. 우리 김영진 씨께서 사랑하는 아이유와의 팬들이 뒤에서 항상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. 항상 사랑해 하셨는데요. 우리 멤버